네, 시장이 아주 소폭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승세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3대 지수가 좀 나갔는데요. 코스피도 지금 0.01% 상승이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는 0.28% 상승세. 코스피는 왔다 갔다 거리는군요. 지금 또 현재는 0.02% 하락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뭐장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양전해서 마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호선 신한투자증권 강북구미센터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하반기 전략을 요즘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제 하반기 전략에서 이제 2차전지 네네. 반도체 AI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스권에서 오히려 신고가 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일단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좀 조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2,500선에서 2,600선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4분기에도 올리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유동성이 좀 지수의 박스권을 우상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인데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약간 이제 하락하면서 PER이 코스피 기준 13.5배에서 한 11배 정도는 떨어져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그런 흐름에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상승분이랑 연결할 수 있는데 경기가 결과적으로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소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적인 부분이나 시장의 밸류, 그리고 경기와 관련돼서 봤을 때, 박스권이긴 한데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우리 부장님께서 공모주 관련 얘기를 좀 하시겠다라고 준비해 오셨네요. 남들과 다른 얘기를 준비하려고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4월 달에 공모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에 대한 근거로는 대형주가 사실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상장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시장이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지만 올 초부터 그러니까 1분기부터 그 중소형 시가총액 한 1,000억 전후로 된 중소형주들이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사실 주식시장에 우리가 2차 전지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고 보지만 공모주에서도 사실 수익률이 많이 성과가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8월 달, 9월 달 흐름을 좀 보게 되면 8월 IPO 기업이 16개사 중에 9개 종목이 일단 지금 상장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 수익률이 52.3%고요. 상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는 37.3%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MI 큐브 솔루션, 스카이 스마트 레이더사, 그다음에 포츠 테크놀로지, 뭐 시큐레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생각 외로 우리 20개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많이 땡겼고요. 사실은 이 공모주 관해서 왜 오늘 준비를 했냐면 이제 이제 대역급이라고 할수 있는 1조 이상 회사가 상장하게 되는데 앞서 파두라는 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할 때는 매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과연 1조 이상 공모가 될 거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현재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2조까지 형성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장이 이제 주목하는 거는 로봇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공모주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공모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이게 제도가 좀 바뀌면서 첫날 혹시 한 400%까지 오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기대감까지 좀 시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가 넘어서면서 3분기, 4분기에 대역급 공모가 좀 있을 거다. 첫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뭐 두나 로보틱스가 오히려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재평가 받으면서 지금 신고가를 형성 중이고요. 3조를 돌파하면서 유지할 거냐가 좀 관건이었는데 현재 그 9월 15일 날 두나 로보틱스가 이제 기여한 그 공모 청약을 받고 있는데 3조 밸류를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흥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관 청약에서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일반 공모 시장에서도 일반 투자들도
투자를 청약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관련된 로봇 관련주 테마들이 상장 전후로 해서 계속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기회를 사실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공모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 기타 종목으로는 이제 네. 밀리에 서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도 공모를 작년부터 하려고 했다가 사실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성공하게 되면 추후로 밀리에 서재, 그 다음에 신성 ST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상장하는 예정을 보고 있고 대역급으로는 역시나 그 서울 보증보험,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SK 에코프렌트가 상장 얘기 대기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2조 이상 보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미뤄왔는데 일반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공모가가 최근에는 또 싸게 상장하는 기회라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공모주 한번 관심 갖자. 몇 가지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또 이제 기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유독 하반기에 그 의료 바이오, 네네. 제약 이쪽에 네.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던데요. 네.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료 바이오가 사실은 7월 달까지 매우 안 좋았죠. 네네. 그래서 이 수급이 언제 올 거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2차 전지 수급이 조정을 받으면서 7월 달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 흐름과 8월 달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그 제약주 관련해서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약간 중소형 주가 좀 올랐는데 제약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보다는 HK이노엔 한미약품과 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보르노이, GI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았고요. 네네. 동일 기간에 이제 코스닥 같은 제약은 4.4% 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8%라서 상대적으로는 그 코스닥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수익률이 좋았고 이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역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걸 핵심 테마를 좀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예전에 항암이 1순위였는데 비만 당뇨로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테마가 붙게 되면 수급이 요즘 쏠리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항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외국에서 일라이일리가 이제 버사니스 바이오라고 비만 당뇨된 회사를 이제 M&A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비만 당뇨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AI까지 붙으면 네. 또 주가 움직임이 좋고요. 예전에 이제 항암 쪽이 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시장 모습이 약간 바뀌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토픽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전 보수적으로 항암 쪽을 다시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중에 거래소에 있는 제약주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텍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일단 9월 달에 세계 폐암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임상 실험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유한양행, 브릿지바이오, 보르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뉴스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각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항암을 준비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주 제약주인 유한양행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유한양행 얘기 좀 조금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증권가 목표가는 신한투자 키움증권이 한 10만 원을 좀 제시하고 있고 뭐 3년증권 네. 8만 원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8월 30일 이제 6차 네.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통과로 1차 급여 등재 기대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암에 걸릴 경우에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항암약들이 워낙 비싸서 한번 그 폐암 환자들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사실 치료 못 받았는데 급여를 받게 되게 되면 한번 치료하는데 한 10만 원 전후로 약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 폐암 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유한양행의 레제티님이 사실은 경쟁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 경쟁력이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야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을 해서 우위를 갖듯이 유한정이 글로벌 회사로 갈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레저티님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잘 나올 경우에는 한 3조 5천억 정도로 이제 신한투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5조 밸류에서 좀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권가에서 뭐 8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목표가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일단 증권 네.
그 레포트에서는 이제 그 정도 보이고 있는데 임상 실험 결과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챔보라의 병행요법 대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글로벌 회사랑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코스닥에 있는 회사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다른 개념을 볼 수가 있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열릴 폐암학회와 관련돼서 유한양행 브릿지바이오 ST큐브 이렇게 세 종목 중에서 유한양행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탑픽 소개를 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최호선 강북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